안녕하세요, 코아마르티입니다. 오랜만에 제가 색조 제품을 리뷰를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사실 최근에는 좀 남성 전용 파운데이션도 많고 좀 파운데이션 브랜드들, 뭐 이런 색조 화장품 브랜드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제품이 제일 좋은지 가려내기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.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또 최근에 또 새로운 파운데이션들을 많이 만나봤어요. 또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니까 사실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거든요. 저도 거의 한 2주에 한번 할까 말까 정도인데 진짜 괜찮은 파운데이션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랑콤에서 출시한 땡이돌 울트라웨어 제품이고요. 랑콤 브랜드 이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. 실제로 이번 연도, 작년 말부터 제 영상들을 보시면 항상 공통된 파운데이션이 이 랑콤 땡이돌이에요.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죠. SNS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 사용하시기도 하고, 실제로 이 땡이돌 파운데이션은 진짜 좋다는 리뷰가 되게 많고 좀 건조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약간 좀 건성이에요. 진짜 건성이라서 약간 이런 부분에 아토피도 있고 해서 피부가 정말 건조한데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밖에서 한 6시, 7시 정도 되면은 약간 유분이 올라오더라고요. 수부지까지는 아니고 건성인데 약간 좀 기름이 나오는, 약간 유분이 나오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. 그게 수부지인가? 어쨌든 그런 타입인데 생각보다 커버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. 근데 그래도 약간 좀 고가 파운데이션의 공통점이 커버력들이 다 그렇게 엄청나게 완벽하진 않아요. 근데 그래도 약간 지속력도 좀 괜찮았고요. 제가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. 보통 대부분의 파운데이션은 조금 커버력이 좋으면 되게 부자연스럽더라고요. 특히 남성분들이 이런 액체 파운데이션,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생각보다 조금 너무 두껍게 올라가는 게 전 너무 싫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제품들을 찾았었거든요. 근데 이 랑콤 땡이돌 파운데이션이 딱 제가 찾던 그 느낌의 파운데이션이었어요. 또 컬러도 약간 단계별로 여러 개 있으니까 남성분들도 직접 매장 가셔서 테스트 해보시고 사용해보시는 걸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.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건조하진 않았어요. 제가 건조한 피부 타입이다 보니까 보통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좀 이 코 옆이나 이런 입 주변이 되게 많이 끼는 느낌이 좀 있어요. 근데 이 랑콤 제품은 생각보다 그런 면이 좀 적어서 제가 한 통을 좀 알차게 썼던 제품 중에 하나였고, 저는 뭔가 조금 이런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좀 좋더라고요.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보이드 샤넬 제품이고요. 파운데이션 이거는 미디엄 라이트 컬러고요. 이 텍스처를 보면은 생각보다 좀 되게 꾸덕꾸덕해요. 저는 되게 약간 건조한 피부 타입이기도 하고 약간은 좀 수분감이 있는 제품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은 너무 이 건조한 느낌이 강하면 약간 좀 두껍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없거든요. 근데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보이드 샤넬은 남성 제품이란 말이에요. 물론 여성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제품은 생각보다 제가 사용했던 오늘 소개하는 파운데이션 중에서 제일 약간 꾸덕꾸덕한 타입이기도 하고요. 다만 커버력이 이 꾸덕한 느낌에 비해서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리고 향이 조금 가미가 되어 있어요. 이 제품을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이드 샤넬 남성 브랜드라고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커버력이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 매트한 느낌의 마무리감은 아닙니다. 근데 뭐랄까 조금 이 처음 사용을 했을 때 그 텍스처 자체는 이 제품 되게 매트할 것 같다, 좀 무거울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막상 바르면 생각보다 그런 느낌은 뭐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묻어나는 느낌은 조금 있어요.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서 묻어나는 느낌은 좀 있고요. 그리고 커버력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속력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. 그래서 파운데이션만으로 자연스러운 커버를 원하시면은 보이드 샤넬 제품이 맞는데 좀 커버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 뭐랄까 좀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정말 깔끔한 뭐 촬영용 메이크업 같은 느낌이 필요하다면 보이드 샤넬 제품은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소개할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디올에서 출시한 포에버 라인 중에서 스킨 글로우 제품이고요. 저는 이제 어두운 톤 EN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. 이 제품은 제가 최근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좀 찾다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. 뭔가 파운데이션을 한번 쓰면은 이거 너무 좋다 라고 해서 쓰면은
그게 계속 기간차 가진 않아요. 뭔가 계절이 변하거나 내 피부 상태가 변하거나 기분이 좀 변하면 이 파운데이션도 살짝 갈아타고 싶은 느낌이 좀 들어요. 요즘 딱 제 피부 컬러도 그렇고 제 피부 타입에도 그렇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이 제품은 루미너스 라인으로 좀 약간 좀 광채 도는 그런 제품도 있는데 저는 스킨글로우로 좀 선택을 했고요. 이게 훨씬 좀 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. 이거는 77,000원 정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펌핑 타임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랑콤 제품하고 둘 중에 이거 뭐가 더 좋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왜냐면은 랑콤 제품은 조금 더 매트하고 조금 더 커버력이 있는 느낌이에요. 근데 이 디올 제품은 좀 더 자연스럽지만 뭔가 가볍게 한두 번만 터칭을 해도 뭔가 피부가 되게 매끈하고 정말 내 피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디올 제품은 그래도 약간 조금 지성 피부에 가까우신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이에요. 왜냐면 제가 딱 요즘에 살짝 얼굴에 그 광채가 돌 정도의 유분이 올라오는 시즌인데 요럴 때 사용하니까 되게 뭔가 깔끔하고 그런 느낌. 자세한 내용은 좀 글로 보고 싶으시고 사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로 가셔서 보시면은 상세하게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맥스튜디오 픽스 플루드 제품이고요. 이 제품 저는 이제 18번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맥 제품은 컬러가 진짜 다양해요. 그 샵을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홈페이지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맥 브랜드 제품은 컬러가 정말 다양해요. 뭐 어두운 톤부터 시작을 해서 뭐 황인종, 백인종 뭐 다양한 인종에 따라 컬러도 많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매력을 느꼈었거든요. 근데 좀 다른 브랜드 제품을 써보고 나서 맥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뭐랄까 맥 자체는 되게 그 누리끼리한 잔여감이 남아요. 저도 이 제품 테스트한 거를 보시면은 약간 다른 파운데이션에 비해 색은 되게 어두워요. 제가 되게 어두게 좀 탔을 때 여름에 샀거든요. 그래서 작년 여름에 산 건데 좀 이거는 좀 무겁게 올라가는 걸 떠나서 약간 그 노란 느낌이 좀 남아있어서 저는 그게 좀 별로였거든요. 왜냐면 남성분들은 피부톤 자체가 좀 어두운 분들이 많아요. 저도 좀 어두운 편에 속하는데 그러고 나서 메이크업을 하면은 이게 집에서 메이크업 한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. 밖에서 볼 때가 진짜 내 피부의 그 리얼 컬러인데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면 오히려 더 톤 다운된 느낌이에요. 근데 다만 커버력은 또 좋아. 그래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긴 한데 또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밝은 느낌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 노란기가 남는데 전 그게 또 싫더라고요. 그래서 맥 제품 옛날에는 되게 잘 썼거든요. 특히 여름에는 이 제품 커버력이 좋고 뭔가 좀 두텁게 올라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. 묻어남도 별로 없고 맥 제품의 그 뽀송뽀송한 느낌이 좀 마무리감 좋았어요. 근데 다만 톤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노란기가 남는 게 조금 싫어서 물론 다른 라인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. 다른 색상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선택했던 컬러들은 대부분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약간 그 옐로우 톤이 좀 남아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에는 거의 맥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디올로 갈아탔습니다. 이 백화점 파운데이션들의 공통점은 무너짐도 예쁘고요. 뭔가 약간 피부에 착 발라붙는 자연스러움 그리고 소량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. 다만 이제 완벽한 커버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움, 내추럴 그런 게 좋았다 라는 저의 의견이었어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